안녕하세요. 솔로 아티스트 규현의 새 EP 리스타트의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MC 이태희입니다. 짓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이 밝은 지 벌써 9일이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기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귀현이 지금 잘 부탁드립니다. 예, 큰절까지 한번 올려드렸고요. 아,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귀현 씨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네. 꿈을 제가 잘 안 꾸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오늘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요? 제가 오늘 규현 씨 쇼케이스 MC 본다라고 설레었는지 네. 오늘 이 장소에 왔는데 규현 씨의 의상이 네. 비닐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아, 꿈에 제가 꿈에서 예. 그래서 규현아 왜 이 옷 입었어라고 물어봤더니 형 나 운동 열심히 했잖아라고 하면서 예. 저한테 복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 의상이면 박진영 선배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진영 선배님은 바지를 입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상의 비닐 옷을 입고 갑자기 무대에서 복근을 공개하니까 기자님들이 갑자기 조규현 조규현 네, 아쉽게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노래랑도 안 맞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이 꿈은 해몽을 좀 우리 기자님들께서 잘 좀 부탁 대박 꿈이라고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도 박진영 선배님처럼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오늘부터 유기농 되시기 바랍니다. 유기농 가수로 네, 네.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씨는 안테나로 잘 갔어요. 아, 왜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왜냐면 규현 씨의 음악적 역량을 담기에는 네네. 사실 SM도 좋은 회사고 너무 잘하는 회사지만 네네. 약간의 색깔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규현 씨에게 딱 맞는 색깔과 옷을 좀 잘 입혀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전망이 좋은가요? 네, 다행이네요. 정말 통일 전망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최악이네요. 아, 예,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회사의 의견을 좀 따라서 타이틀곡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좀 만족스러우신지 궁금하고요. 대만족입니다. 결국 이게 결과적으로는 역시 회사의 의견에 따르길 잘했다. 그리고 뭐 사실 저도 이 타이틀곡이 제 안에 탑2 안에 있었던 곡이었기 때문에 이 곡이냐 저 곡이냐 중에 저도 고민을 했었던 그런 곡이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도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KRY 앨범에 노래를 넣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나왔지만 어쨌든 저는 슈퍼주니어로는 우리 SM과 계속 멤버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출발에 멤버들이 지원 사격을 해주면 참 너무 좋은 그림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예성이 형과 려욱이에게 부탁을 했는데 둘 다 너무 흔쾌히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너무 축하하고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으면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네, 저도 너무 감사했고요 두 분에게. 그리고 뭐 회사가 달라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그냥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왜냐면 저희도 회사 내 녹음실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외부 녹음실에서 녹음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외부 녹음실이냥 와서 잘 하고 갔습니다. 문제 없이. 아니, 그리고 사실 규현이가 대기실에서 저에게 살짝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슈즈 활동과 그리고 개별 활동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본인의 스케줄을 또 잘 이렇게 조정을 또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노력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잘 맞춰주려고 하고 있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팀 활동에 절대 뭔가 그 저 때문에 피해가 안 끼치도록 최대한 일정을 회사와 회사 간에 정말 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시작과 함께 새 앨범으로 돌아온 규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앨범을 준비를 했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앨범 많은 팬분들과 그리고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아니 그리고 제 음악을 지금까지는 안 사랑해 주셨더라도 이제부터 좋아해 주실 분들까지도 이 음악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항상 떠오르는 장면 테마마다 주제마다 제 노래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규현 씨의 음악과 행보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기자님들께서 기사를 많이 써주실 거예요. 또 기사도 많이 올려주시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 메인이 딱 걸려서 우리 규현 씨의 컴백을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정도로 예, 함께 응원해 주시고 사랑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먼저 빠져야 네네. 그리고 마무리는 또 규현 씨가 하셔야 이게 또 그림이 또 예쁘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지금까지 MC 이특이었고요. 마무리 인사는 규현 씨가 여기서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 의자 갖고 갈게요.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멘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눈길 조심하십시오. 진짜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기자님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